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당신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 아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유다 민족 전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특정한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대상은 바로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와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무서운지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을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제사장 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도 엄숙하고 두려운 것을 저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혹한 상황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가르침을 여전히 저희에게 주시고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먼저 왜 유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왜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특정한 집단을 향한 메시지죠. 그리고 그 집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에는 이 유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움이 엄습했던 구절이 바로 19절과 20절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저 19절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악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맡겨서 이 주의 일을 수행하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향해
당신의 제사장들을 향해 나의 종이 아닌 악인이라고 하실 수 있었을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악인들의 머리를 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20절에 반드시 내가 이를 이루시겠다고 확증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기도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악인으로 분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한 것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어떤 고려 사항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7절에서 보이듯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고 이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분의 마음인 것처럼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평안과 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었지만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 즉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의지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또 주의 일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스페 영활학교의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으신 바 주의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문득 한 가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주의 일이라고 말하며 믿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면 어떡하지?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의지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주의 일을 하시는 동안에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이 떠오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저희의 이런 질문에 이어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본문은 우리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무엇이라 답해주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함께 읽은 본문 18절은 반문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또 여호와께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저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 유다의 선지자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어야,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후반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데요.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들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욱 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만남에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대 그 당신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다른 것을 바라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더욱 그들의 일에 열심히 내기를, 그들이 주의 일이라고 믿었던 그 일에 더욱 열심히 그들을 헌신하기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에 더욱 프로페셔널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한 가지 일은 그들이 당신과의 교제로, 당신과의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그 임재의 자리로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당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말과 같이 이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으로 어두운 곳에서 부르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일 잘하고 탁월하고 능력 좋고 전문가인 주의 종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한 가지는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 즉,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만나며 그분의 음성을 주목해서 듣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나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한 전문가 주의 종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주목해 듣는 주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데 거하던 저희를 불러서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다시 당신의 그런 만남과 기이한 교제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레미야서에 등장했던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실수를 범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길로 돌이켜서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그 기이한 만남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걷는 우리 가스펜 용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